또 뭐야? 어. 좋아. 근데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나와요, 이거. 입구멍을 누가 가방 들고 다녀, 진짜. 아니, 이건 왜 들고 다녀? 도대체 이렇게 누가 이걸 들고 다니는 거야?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머리는 다 늘리고. 진짜 너는 특별히 잘생겼으니까 아침 일어났을 때 너의 모습을 보고 놀라길 바란다. 넌 죽었다 살아난 거야. 이 형 진짜 안 일어나요. 그냥 제가 돌려도 안 일어나요. 너무 평화로워서 이상해. 나 잡아봐. 야, 나 진짜 보고 싶어. 이따 만나 다시 놀자. 다시 놀자 이제. 제가 이걸 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네. 여러분, 아이돌도 사람입니다. 그래서 뭐 그냥 엘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면 좀 얼굴도 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자니까 걸그룹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만날 수도 있죠. 네, 그렇죠. 네. 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. 귀엽기만 했습니다. 그렇지. 네, 인피니트의 또 성열군, 그 귀여운 스파이앤과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매주 수요일은 인피니트의 깨알 플레이어 보는 날 기억해주세요. 네,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는요. 목요일에 새 음악 코너죠. 와강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전혀 만날 기회가 없었던 두 남자죠. 유영석, 김지수 씨가요. 다양한 음악 선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네, 음악의 감동과 두 사람의 코믹한 토크가 잘 어우러진 와강추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수요일 밤 보내세요. 안녕! 미쳤어. 그냥 이 곡 때문에. 아유가 처음이면 처음 얘기를 하잖아. 아니야. 그럼 누가? 40년 전에 벌써 그랬어. 나는요, 오빠가 좋은 걸. 사랑은 또 이렇게 멀어져 가고.